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내 눈을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믿지 않는 형제들 이끌며 총동원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회의적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모두 풍성한 은혜 받고 감격하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름받은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은 날마다 싸우고 소수의 종교인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 구현이란 미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뒤틀리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 종교인들은 속히 그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제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연단되어서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림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온갖 욕심들 때문에, 또한 높디 높은 자아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신촌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전하는 그런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주님, 우리들의 목자로 택함받은 조동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자 되어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피곤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고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많은 선교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창학 원로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내외 곳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피곤치 말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가지만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안수하시며 건강을 회복케 하시어 간호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워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수고에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 작품이요, 이 드라마가 캄보디아나 또 아프리카, 프랑스, 독일에서 공연을 하고요. 프랑스의 한 유명한 오페라 그 지휘하시는 또 교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라 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신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동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목사가 이렇게 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부에 새로 오신 분이 무슨 목사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런 이야기도 진리를 이야기하면 꼭 비웃던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단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전해주고 싶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 드라마 보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늘 불안하기 쉽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자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누구나 다 죽게 되고 그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라.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의 자리, 실존의 자리를 성경은 멸망의 자리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은 가능성의 자리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극락이나 천당에 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공적을 많이 쌓으면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현실의 삶도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좋은 이야기, 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49밖에 안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셨는데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과로해서 그런다고 약만 지어줬어요. 그래도 안 나와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 몇 병원을 다니는데 다들 너무나 과로해서 피곤해서 약만 먹고 좀 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빨리 또 암센터로 가보래요. 그랬더니 암 거의 말기가 가까이 된 거예요. 왜 진작 안 왔냐고 의사님이 화를 냈어요. 우리는 여러 번 갔지만 심각하게 진찰해 주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는 바람에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어머님이 49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듣기 싫은 소리여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더라면 어머니 안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욕을 먹더라도, 기독교는, 하나님은 편협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수술 받기를 원해요. 죄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 안 믿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리하게 굴고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그 광대한 우주 속에 티끌 같은 존재, 이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쓰실까요? 그냥 멸망하든 말든 내버려두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운명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기어이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괜찮아요. 손들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2층에는 새로 오신 분 없어요? 설마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떤 분들은 뭐 갈비 사준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선물 준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어쨌든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초청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는데,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가와 작품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녀를요 낳아놓고 만들어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똑똑하건 상관없어요. 자식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대학교 때 교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학생 중에 김명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학생이 조금만 해요. 중학교 걔가 3학년이었는데 얘가 미술이 전공이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시를 하는데 자기 작품이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작업 중이니까 선생님이 꼭 자기 작품을 봐주고 평가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 장미꽃을 하나 달아달래요.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 중이니까 꼭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근데 막상 전시한 그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저쪽 벽에다 전시를 했는데 이쪽 계단으로만 다니다가 금방 못 보고 끝나버렸어요. 월요일 날 길 가다가 얘를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요, 우리 반 아이 한 명 한 명 매주일마다 카드를 예쁘게 써서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요. 선생님, 저 그림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죠. 선생님, 왜 장미꽃 안 달아주셨어요? 또 대답을 못했죠. 선생님, 혹시 안 보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어.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 어떻게 선생님이 내 그림을 안 볼 수가 있냐고. 너무 아신다고. 나를 안 사랑한 게 틀림없다고 울면서 애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교회를 안 와가지고요, 제가 걔네 집 찾아가서 데리고 오느라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김명선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알고 애들도 알아요. 근데 내가 자기 그림에 안 보고 꽃 안 줬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걔를 무시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걔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그림 안 보고 관심 없는 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작가는요,
작품에게 한 평가가 자기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해요. 작가는 반드시 작품과 자기를 동일시 이해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을 동일시역이에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제 딸아이들 두 명 보고 자꾸 아빠 닮았다 그러잖아요. 붕어빵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아이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온 세상 하나님 만드셨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 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보다 훨씬 여러분은 귀해요. 피카소가 만든 게 아니고 로댕이 만든 게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피카소도 만들고 로댕도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은 위대해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생각보다 제가 못생겼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없죠? 제 성격은 왜 이렇게 삐딱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작품은 만드는 과정 중에 평가하면 안 돼요.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작품을 평가해야지. 지금 여러분 완성됐어요? 아니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도록 지금 작업 중이에요. 번데기, 군뱅이, 또 잠자리 애벌레 보세요. 나중에 성충이 다 되어서 하늘을 날는 매미 잠자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는 징그럽지만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성격이 뭐가 나고 생긴 것도 문제였고 다쳐서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할 때는 하늘을 나는 천군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의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작품 같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군요. 작업 중이군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 대단히 멋지고 위대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사랑하겠냐고요. 내 작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대학원 3학년 때 제 아내 만날 때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앉은 최영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앞에 앉은 서현숙을 좋아했어요. 평생 걔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아있어서 못 좋아했어요. 전학을 왔는데 이영선이라는 여학생이 왔는데 제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나르는 원더우먼하고 똑같아갖고 외화에 나오는 미스 유니버스에 나오는데 최고의 미녀를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맨날 나르는 원더우먼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평생 걔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충격받은 게 어떻게 된 남자가 내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바뀌면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을 못하겠는데 남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믿겠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제 아내 만날 때까지 연애 한 번은 못 해봤어요.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어요. 이상하게 살았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사랑을 확신 못하면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사랑을 확 증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을 확신할까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 이것만 알고 가도 엄청난 수확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요, 진짜 사랑하는지 잠깐 좋아하고 말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요, 자꾸만 주고 싶어요. 보고 싶은 이유도 주고 싶어서예요. 백화점 가서 물건만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어요. 자식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자식 위해서 자기는 안 입고 못 먹고 자식은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 주셨어요. 아까 드라마 보셨죠?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와 강과 물고기와 새 다 만들어서 우리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있어요? 창조한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못 믿으니까 그럼 뭐 주면 믿을래? 얼마나 귀한 걸 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믿을래? 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너 하늘과 땅과 만물과 오곡백과 이걸로도 내 사랑 못 믿겠니? 내가 뭘 주면 믿으랴? 내 생명보적이한 내 아들을 너의 제물로 내어주면 믿겠니? 내 사랑 믿겠니?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선물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제물로 내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이 희생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은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다 보여준 거예요. 내 외아들, 영원전부터 사랑한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단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를 줬어요? 부처님이 마음의 시 공자가 여러분에게 준 거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독생자까지 희생해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희생을 보면 알아요. 널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확증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요, 대본이 느껴지게 돼요. 드라마 다 보세요. 영화 감동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인공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예요.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눈물을 쏟고 감동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2주 전에 제 청년부터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의 큰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누구니 했더니 제 영빈이 하는 순간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목사님 댁에 가서 앨범을 구경하는데 첫 페이지에 눈물이 범벅이 된 편지를 본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이 영빈이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배가 부른 상태인데 급하게 응급실로 갔더니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름도 영빈이라고 지어놓고 안수기도 하고 늘 축복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는 태동을 느껴지는 아기인데 어떻게 그 아기를 포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은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냐, 산모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기를 포기하고 빨리 대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생명체를 자기 귀한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그 고통 중에 급하게 옮깁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다 마찬가지. 눈물을 흘리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러면 산모가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마취 없이 이마나 나온 배를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과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의사를 찾아가서 마취 없이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간곡히 부탁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결국은 사모님을 수술대 위에 사지를 묶고 입에 솜을 넣고 그 대수술을 몇 시간 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해버리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깨고 수없는 시간을 그 고통을 겪습니다. 밖에서 사모님의 비명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얼마나 두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너 생명 살리고자 했는지 너 어머니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한 영빈아, 우리는 너에게 잠깐 100년도 못 살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너가 멸망의 자리에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옮겨주려고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에 옮겨주려고 대신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씩 다 쏟으시고 너를 위해서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고 마귀의 밥이 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단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너를 위해서 모든 생을 다 치른 예수님 사랑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니 어떻게 사랑하길래 이처럼 사랑합니까? 이렇게까지 희생을 당합니까? 인간이 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냐고 자식이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아니면 확증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어요? 보통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고행을 강요합니다. 희생 제물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식 같은 자식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나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게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신이 어딨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랑의 이 고백을 꼭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용납이에요. 너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사랑한다. 이게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부자면 뭐든지 줄 수 있고 인격이 훌륭하면 희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랑받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나 쓸모없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나는 심지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훌륭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용납하고 있는가, 그게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제 자신이 너무 실망해갖고 목사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못된 인간 나는 목사들 자격이 없다고 울면서 입을 뒤집어서 교회당과 통곡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걸 보여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팽이치기를 잘했는데 열심히 팽이를 치다가 이게 중간에 게임을 끝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등만 하려고 이를 악물고 팽이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면 꼴찌로 들어와야 되니까 참을 수 있는데 참는데 갑자기 관략근에 한계가 생겼어요. 눈은 튀어나오려고 하고 막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영등포에 살 때인데 그 가난한 동네 살 때인데 막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뭐 곧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팽이고 뭐 모르겠다 내 팽이 치고 걸어만 나를 살려라고 다다다다 막 걸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너무 가난해갖고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어요. 그냥 공중변소만 큰 거 하나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볼일 보는 큰 거예요 아주. 거기는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을 내는데 팽이치던 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냥 급해갖고 돈 내는 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제정신이 아니지 막 급하게 뛰어서 들어갔는데 지키는 무서운 아저씨가 쫓아 들어왔었나 봐. 난 그것도 모르고 근데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꽉 열리고 닫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래갖고 풍덩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제가 팔을 벌려갖고 다가 걸렸죠. 근데 이제 여기 허벅지 위에까지 이게 다 오물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찰져갖고 안 빠져나오는 걸 기를 쓰고 어떻게 울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밑에 건 진하고 위에는 노랗고 종이 붙어있지 구더리 붙어있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나왔는데 막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더럽고 그런데다 이제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아버지. 맨날 그냥 말썽 피운다고 때리던 아버지.
얼마나 서러운데 애들이 보더니요 동천이는 빠졌대 똥똥하니 빠졌대 노래를 부르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노랫소리 나와갖고 뭔 일이야 또? 아이고 저놈의 새끼 맨날 말씀만 변해 오늘 온 동네 똥을 쳐바르고 다니네. 그러면서 또 저를 갖다가 구박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너무 더러운데 아버지께서 저기서 이제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동천이 빠졌대 똥똥하니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제가 눈을 조금 감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맞는 애가 말씀 표현이니까 화장실을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다. 신문에 참 더럽게 나겠다.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눈을 조금 감고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한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만 하시는데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리고는 나도 더러워서 어쩔 수 없는 내 몸에 그 모든 오물을 손으로 긁어내리시는 거예요. 다 씻어주면서 우시면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왜 말씀했냐? 아무 말도 없어. 살아있어서 고맙다. 옆에 아주머니들에게 제발 물 좀 떠오라 하더니 다 닦아주시고 넣는 거 벗어서 다 해주신 다음에 안고 가시면서 우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가 대학교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 너 어떤 상태에 있어도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 인생 완성할 거다. 걱정 말아라. 사람만 있어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되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쓸모없어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져도 아니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떤 상태에서도 용납할 거다. 사람만 있어라. 믿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증이 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신이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인간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온통 그런 걸로 가득해요. 기독교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사랑 고백 듣게 하려고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자리가 될 수, 옮겨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저를, 요한복음 3장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믿으면 영생 얻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람은 선물로 주면은 그 사람을 받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영이신 그분이 들어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사주팔자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을 행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오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가득한데 숨을 쉬면 산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세포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내 생명이 되잖아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썩잖아요. 밖에 있는 물질이 내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그 믿는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그 생명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가니까. 감자를 여러분 토막 내서 썰어도 심으면 땅에서 싹이 나죠. 왜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단 한순간에 믿으면, 영접하면, 이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 영생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요,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영으로 들어오셔서 느껴지지 않지만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와도 못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넌 누구의 자녀다 하면 그 사람의 씨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있다 생각하고 이 엄청난 사랑 고백 혼자서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상태도 용납이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완성되는 그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셔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손을 높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 영생 얻을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내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부끄러워서 못 든 사람도 눈을 감고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모시는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일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노래와 춤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기현, 윤주민, 강기창, 조덕순, 조예은, 조예린, 안세라, 박형식, 박일석, 김영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온전한 10의 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기타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삶이 되게 각 가정, 각 개인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요? 오늘 행복하셨어요? 네, 교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저녁 7시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한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530여 명이 올 한 해만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 이분들 중에 이제 하반기 오신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녁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대식 목사님, 높은 뜻 정의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오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온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축복해주고 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도 저녁에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수고했던 이지훈 전사님이 또 개인적인 사정과 새로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서 오늘로서 사임하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또 새로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방송 실장으로 구자준 실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시고 방송실과 관계되는 것을 또 안내받으시고 그 다음에 김학수 전기기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모든 전기 안전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잘 부탁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부 이제 이 예배 후에요. 우리 새가족 그 인도하신 분과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1층 소년부실로 가시면은 또 다가와랑 여러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귀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특별한 광고 없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를. 잠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매번 실수합니다. 앉아 계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아까 이름 부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 제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하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시고요.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가 축복의 노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층에도 아까 많이 계셨죠? 네,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시고 조금 전에 이름 불러서 제가 기도했던 분들도 다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노래 같이 한번 축복송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손을 좀 잡아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사랑받고 옆 사람에게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고 영원토록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